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7월 26일 목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막판에 스펙타클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미니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막판에 엄청 들어올렸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동시효과에 확 들어올렸어요. 플러스 1246억 매수했고요. 기관하고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기관이 131억.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니까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반등세 나왔습니다. 코스닥 593억 매수, 기관이 693억 매수. 그리고 선물을 지금 개인이 좀 사뒀는데 이러면 좀 별론데요. 사실은 내일이 별로란 겁니다. 아니면 야간장에서 좀 조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일 그러면 이것이 좀 우려된다. 딴 건 우려될 거 없어요. 콜옵션을 외국인이 35억을 사줬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콜 매도를 치면서 프리미엄 까진 거에 대한 거 수익 차원으로 환매수 들어온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풋 개인이 사업 규모 아침에 좀 느리다가 줄였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는 야 막판에 보십시오. 거의 900억 가까이 마이너스였던 거 동시효과에 제로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외국계 자금입니다. 자, 보면 350억 코스닥은 플러스 계속 지속적으로 갔고요. 이것이 완전 기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그래서 닥터K는 일단 이것부터 체크하고요. 코스피 보시면 계속 약한 플러스권에 있다가 갑자기 자 얼마입니까? 1200억 규모로 기관하고 손바뀜 했습니다. 외국인 샀어요. 그래서 동시효과에서 코스닥은 계속 쭉 사줬고요. 자, 선물은 자 마지막에 개인과 외국인 다시 방향 바뀌면서 지금 일단 상승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은 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별 문제는 현재 오늘은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오늘 개인이 3,376계약의 큰 규모로 선물 매수를 해준 것이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장중에 있었던 상황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하나 더 확인할 거. 자,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지수는 상승한다. 그리고 코스닥 우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확 던져버리면서 1184억 규모로 던지는 것을 외국인이 받으면서 쭉 지수 상승시켰다. 그래서 우려했던 밑으로 한 번 더 처지는 것은 나오지 않았으나 저는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 전일 음봉을 다 말았다면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긴장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긴장 안 해도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래소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사인 드렸는데 적중했습니다. 1.63% 상승. 장대 양봉 베리 굿. 자, 아침에 사. 어제 저녁부터 사. 오우. 성공. 그죠? 1.63% 외국계 대규모로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이 362억인가 그렇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자, 46,900원에 120만 주 계산하면 562억인가 그래요. 그럼 아까 120억, 1200억 정도 동시효과에서 샀잖아요. 그 대부분이 아마 외국계 이 프로그램 물량 아닐까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면 자, 기관이 쭉 사주다가 외국인도 들어오네. Very good. 그러면서 장대 양봉. 자, 끝 아니다 그랬습니다. 홀딩입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오늘 매수 포인트 나왔는데요. 제가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이 1.39로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1.63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보다 삼성전자 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랬는데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이것은 횡보권에서 20일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뛰어오는 장대 양봉. 이것은 그냥 도치 비슷한 아래 윗꼬리.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 주주들 많이 계신데 태클 걸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팔 때 팔아가면서 이 주식에만 목매지 말고
다른 주식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일은 만약에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셀트리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번. 아니야. 셀트리온이 훨씬 높아 보여. 4번. 눌러보십시오. 김여사님 어서 오시고요. 호박님도 반갑습니다. 자유님도 반갑고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식이 셀트리온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주들한테 제가 일부러 태클 거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셀트리온 사사사 하는 적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사서 홀딩, 5일 동안 홀딩. 그러나 추세 깨지면 잠깐 들고 나와야 돼요. 댓글에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저께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에 7월 25일자 모든 유튜브 방송들 돌려보니까 매도 사인. 그러나 오늘 수익 달달하네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익 계속 유지하시길. 그래도 비교적 매너 있게 했길래 수익 유지하시길. 그러나 빈정되지 마시길.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아, 셀트리온 더 가서 먹었으면 좋았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는 안 먹었습니까? 더 많이 먹었는데 지금 만약에 종가까지 끝까지 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셀트리온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카오 보합 약보합권입니다. 자, 12만까지 정도는 들고 가겠다. 11만 9천원 유지입니다. 왜? 5일선 20일선 깨지도 않았어요. 그래 직장인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들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빨리빨리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2만 정도 가면 11만 9천원 이후 그러면 사면 된다. 아 팔면 된다. 그리고 끝 아니다. 밀리면 다시 사면 돼. 여러분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십시오. 바이오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밑을 다 찾았어요. 좀 이따 방송 연결할 건데 그거 불안하게 들어간 게 낫습니까? 삼성전자 터나는 거 대장주 들어간 게 낫습니까? 우리나라 대장주 아닙니까? 저는 1등을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등 나오면 이게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그렇게 안 틀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방어한다. 지수 방어한다. 쭉 사오네. 그거하고 같이 삼성전자를 보니까 기관이 삼성전자 사고 있네. 그럼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기관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십시오. 150만 주 같으면 아까 120만 주가 560억이었어요. 그럼 이거 한 570억 안 되겠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얼마 샀습니까? 몇천억 샀어요. 지금 며칠 동안. 연기금 이런 데서 뭐 샀는지 안 샀는지 제가 분석 안 해봤습니다만 저 그런 거 분석 안 해요. 솔직히 그냥 이게 샀는지 안 샀는지 이 정도만 분석합니다. 왜? 아 연기금을 샀으면 어떻고 뭐 다른 기관 샀으면 어때요? 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외국인들 같이 힘 실었네. 장막판에 그죠? 굿입니다. 내려올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르 아이고 참 그래서 너무 한 종목만 그렇게 물론 가지고 계신 거 핸들링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한 종목 말고는 안 보려고는 하지 마라. 이게 요점입니다. 삼성전기 자두이야. 자두 있어요. 어저께 종가권에 또 샀어요. 사자마자 또 먹네요. 또 먹었어요. 이거 다 먹고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털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먹고 또 먹었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20일에 지지를 받을 거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챙겨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한번 챙겨 먹었거든. 크게 몇 프로입니까? 이것도 전날 샀답니다. 이게 전날 아랫꼬리 당한 거 보고 7.7%니까 상당히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요새같이 닥터케이 표현 수식이장에 이게 어딥니까? 이게 예? 그죠? 야 하이닉스도 오늘 크게 반등했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삼성전자 같은 IT 중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를 여기에 다시 지금 집어넣었어요. 아, 그쪽 좀 많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뭘 한다? 닥터케이는 현대건설 관심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위로 올립니다. LG화학도 며칠 나눴으니까 올립니다. 서울 반도체 다시 한번 보고. 이것도 터냈죠. 자, 이것도 올립니다. 볼만해요. GS건설 밑으로 내립니다. 아, 이상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분석팀의 이야기. 영업이익이, 매출은 컸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었답니다. 제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저희는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분석팀에서는 분석해주고 저는 차트의 흐름을 보고 윈윈 시너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현대차도 뭐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이나 사도 된다 했잖아.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죠?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주가 지금 갑자기 뜨고 있다. 바닥 탈피 모습입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사는 기법을 썼다면 닥터케이 생초보 탈출 팁 2를 썼다면 살수 있는 모양 아닙니까? 틀렸어요? 이건 벌써 여기서 살수 있었고요. 20일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간다면 아직까지 홀딩이라면 수익 상당히 났어요. 그죠? 이건 안 봐요. 안 올라탔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 테마가 좀 돌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 매수세 몰려서 시총 상위 종목들 상당폭 올랐고 이런 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돌려볼까요? 추세 깨진 거 있는가 보십시다. G드래곤이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분명히 지유 선수는 화장실에서 한 번은 매매했을 거야. 야, 지유야, 들리냐? 아마 화장실에서 한 번은 매매했을걸? 맨날 보고 있으니까. 리노공업 어디 빠졌습니까? 올라가요. 추세 유지되면서. 여기 뽑아놓은 것만 잠깐 볼게요. 올라갔죠? 시장하고 따라 안 놀아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계통이니까 힘없고 처졌으니까 이거 빼야 되겠어요. 잠깐만. 이거 뺍니다. 여러분들 뺍니다. 보는 데서 뺍니다. 별로예요. 이거. 할 필요 없어, 이제. 미래컴퍼니. 자, 이기도 잘 가던 주식 급락에 가깝게 빠지면 한번 바운딩 주는 거. LNF 지지권 그죠? 올라 반등 나오고 컴투스 이것도 별로예요. 지금 이제 추세 꺾였어요. 밑으로 내려와. 바이로메드 이것도 안 좋아요. 그죠? 제넥신 이것도 안 좋아요. 사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역시 바이오 안 좋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강한 상승세 들어오면서 외국계 자금도 같이 잡힌 것 같다는 그런 분석 말씀드리면서 내일도 상승 가능해 보인다. 다만 개인의 선물 매수세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야간장이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반등 시도 놓으냐 아니면 좀 쉬어 가느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인들에게 종목 그러니까 주식 공부하고 싶다면 닥터케이 TV 좀 알려 주십시오. 1200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